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셀프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는 옥수수밭에 가서 오늘 모습의 옥수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동해 온 곳은 동편 지역의 미흑찰 옥수수 재배구역인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화면의 옥수수보다는 성장이 좀 더 많이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미흑찰 옥수수는 옥수수통이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보다 성장이 많이 된 것을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옥수수통이 조금 더 크고 수염이 꺼덕꺼덕하게 마르게 되면은 옥수수 만숙기가 되는데요. 이때 관찰을 좀 세밀하게 해서 딸 수 있는 시기를 잘 맞춰서 수확을 한 후 여러분들 주소지로 미흑찰 옥수수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미흑찰 옥수수는 예상을 깨고 옥수수통이 비교적 크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옥수수 길이가 약간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옥수수 길이보다 약 1cm에서 2cm 정도가 더 크게 결실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미흑찰 옥수수를 비롯해서 202호 찰옥수수를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 주셔서 지금 많은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옥수수가 얼마냐고 물어보십니다. 지금은 성장기에 와 있기 때문에 옥수수가 큰 건지 작은 건지 관찰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옥수수가 큰 것은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옥수수가 약간 왜소하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 낮춰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50개에 얼마다 또 30개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옥수수 큰 것은 얼마가 되고 또 그 밑에 것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 예약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옥수수 대금은 입금을 하시면 되겠고 또 입금이 확인이 된 후에는 수확하는 날 옥수수를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해마다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미흑찰 옥수수와 등 뒤에 있는 이 미흑찰 옥수수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 옥수수는 일반 202호 찰옥수수와 달리 수확 시기가 다소 늦습니다. 그런데 맛이 특별하게 좋아서 인기가 있는 홍천 찰옥수수가 바로 이 미흑찰 옥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미흑찰 옥수수는 수염이 이제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옥수수통도 거의 완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통에서 알갱이가 연글게 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관찰을 계속해서 수확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 동편 지역의 미흑찰 옥수수를 셀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